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운동 일지 영상을 좀 포맷을 바꿔서 올리는 첫 번째 날이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는 운동 영상들을 순서대로 제가 살펴보면서 스스로 이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그 운동 루틴을 진행하는 그 이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드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그와 별개로 지금은 이제 피드백 영상을 또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지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운동 영상이나 좀 복잡한 질문 같은 것들도 제가 공지해놓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월요일 오버헤드 프레스로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관에 들어가서 사실 뭐 스트레칭이나 웜업 이런 걸 거의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바벨 운동을 시작해서 그걸로 웜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힘이 넘칠 때 가장 높은 강도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운동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동작을 첫 번째 세트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상체 운동하는 날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운동을 이렇게 오버헤드 프레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랩 80kg 같은 경우엔 0.7초, 110kg은 1.1초, 120kg 1.4초까지 그 들어올리기 시작하면서 락아웃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점점 더 무게가 올라가면서 제 1RM 근처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최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40% 정도의 속도에서 최대 중량을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그 낮은 중량에서 다루고 있던 속도에 비해서 시간이 2배 이상, 2배에서 3배 정도 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1RM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80kg에서 0.7초, 120kg에서 1.4초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무게를 올리게 되면 1RM에 도달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일리 맥스로 넘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2.4초가 걸리면서 사실 RP 9 이상에 도달을 했어요. RP 9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 더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걸 끝내고 힘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130kg을 더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심정이 들었기 때문에 9에서 10 사이, 통상적으로는 9.5라고 표기하는 정도의 높은 강도로 수행을 했고,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이제 바벨이 이마를 지나면서 하체가 흔들리고 거기서 이제 그라인딩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추정하건데 지난주 토요일에 고반복 다세트로 머슬 클린 프레스를 하면서 상체를 뒤로 꺾는 그런 모션이 조금 더 모션 뒤로 꺾는 그런 모션 때문에 갈비뼈가 상방 회전을 하는 그런 그 틀어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맥스 운동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여유가 남았다라고 하면 무게를 한번더 올렸을 거고, 실패를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실패한다 그러면 이미 강도를 오버해서 트레이닝에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고 백오프 세트를 넘어가면 되고, 무게를 올려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데일리 맥스가 그게 다시 데일리 맥스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30kg을 한 것처럼 똑같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더 못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중단을 했고, 그 다음 백오프 세트로 넘어가는데, 백오프 세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강도로 세트를 진행한 다음에 몸을 식혀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빠르게 그 심박수를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몸에 부담이 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걸 쿨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스트렝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백오프 세트에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비대를 위한 볼륨 훈련이나 근지구력을 위한 고반복 훈련 등을 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그런 형태의 백오프 세트들이 있을 건데, 이때는 이제 110kg으로 무게를 정했고 할수 있는 최대한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수가 10회 정도 됐기 때문에 볼륨이 어느 정도 높은 볼륨 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쿨다운이라고 하기에는 강도가 좀 높아서 그래도 RP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강도 세트로 분류를 해도 됩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반복 같은 경우엔 1.1초로 굉장히 빠르게 밀어 올렸는데, 두 번째 반복 같은 경우엔 그보다 좀더 빠르게 0.9초 만에 밀었어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락아웃을 제가 완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조금 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을 하고 바벨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제 팔꿈치가 접히게 되는데, 그 접히는 부분에 이제 저장되는 탄성을 동시에 방출을 하면서
빠르게 밀어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 랩보다도 이제 힘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도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회에서는 2.4초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딩이 되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를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2.4초 정도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웜업할 때 120kg 정도에 걸렸던 시간인데 뭐 최대한 그라인딩을 걸면서 하면 하나를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이미 RP8 이상에 해당하는 고강도 세트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오프 세트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충 26초 정도 됐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한 ATP 매우 고강도를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8에서 12초 정도의 소진이 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소진을 한 상태에서 글리코겐 대열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세트가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애매한 게 그 8에서 12초가 사용이 된다는 거는 쭉 고강도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의 의미인데 첫 번째 반복 같은 경우에는 최대 운동 단위를 모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이게 8에서 12초 같은 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 생리학적이거나 이런 신경학적인 내용들을 가미를 할 텐데 정량적인 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내용의 흐름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트는 오히려 무게를 내려서 100kg으로 5번 시행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트보다 무게가 줄었는데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백오프 세트의 형태가 바뀌어서 그래요. 앞에는 이제 최대한 빠르게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이제 내리면서 신장반사, 금방초의 신장반사도 최대한 이용을 하고 락아웃도 조금 덜 한 세트였는데 이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 최대한 셋업을 잘 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받으면서 내렸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시간 같은 경우에도 1초 가까이 걸리고 네거티브를 받은 후에 조금 정지를 했다가 바로 밀어올리는데 이제 밀어올리면서 최대 속도로 밀어올릴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바벨을 위에서 더 내리게 되면은 점점 더 펴져있는 팔꿈치가 굽혀지고 그 벌어져 있던 견갑골이 모이고 이런 그 모션이 들어갈 텐데 그 모션에 당연히 개입이 되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 이런 데 이제 텐션이 걸려요. 그 텐션이 압축되는 형태로 걸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밀기 시작하면 당연히 펴지면서 방출이 되겠죠. 그 방출되는 타이밍이랑 제가 능동적으로 팔을 펴는 타이밍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세트 이런 훈련도 원래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1년 가까이 운동을 하면서는 그 영상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못했어서 지금은 넣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80kg을 했을 때보다는 이제 이어지는 동작 같은 게 좀 불연속적이고 불편했었어서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좀 더 내려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세트는 이제 머슬업인데 이제 사실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좋은이라고 하는 건 상체 전반적인 근육을 협응해서 사용을 하고 동시에 이제 최대한 힘을 끌어쓰는 어떤 순발력이나 그런 능력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고체급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데 머슬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했던 게 큰 운동이고 사실 이게 맨몸 운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슬업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을 하세요. 보통 이제 그 스트릿 워크아웃이나 칼리스테닉스 이쪽에서 생각하는 머슬업은 그 상체 근력을 폭발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동작인데 제가 지금 한 거 같은 경우에는 매달리면서 근육을 쭉 늘어뜨리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늘어진 광배근이 당겨지는 힘이랑 제가 당긴 힘을 같이 이용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도 이제 올라가면서 다리를 뒤로 던져요. 그래서 그 추진력을 추가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동을 많이 사용하는 치팅 머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치팅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머슬업보다 훨씬 쉬운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슬업은 머슬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좀 하고 있고 목적은 이제 당기는 근육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활성화하고 회복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 제일 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쭉 늘어뜨리면서 당기는 그 신장반사를 연습하는 것도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트로는 이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밀기 운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은 오버헤드 프레스보다는 벤치프레스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이제 어깨 안정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표로 하는 그 흉추가 뒤로 젖혀지는 터지는 그런 체형의 오버헤드 프레스가 좀 더 적합하고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고강도로 다루기를 첫 번째 세트로 진행을 하는데, 그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견갑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션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모션을 해서 견갑이 떠 있는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어깨 이쪽에 밀리면서 통증이 생기기 쉬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바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보다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고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더 자주 있고, 그런 각도가 더 넓어집니다. 통증을 느끼는. 그래서 뭐 1RM을 재거나 그런 측정을 할 때는 벤치프레스를 먼저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 훈련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오버헤드 프레스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위쪽보다 아래쪽이 훨씬 더 크게 발달해 있는 상태라서 한동안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주기적으로 계속 넣으려고 진행을 해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했어요. 특히 이제 네거티브랑 정지, 포지티브를 다 진행을 했는데, 목적이 두 가지예요. 네거티브랑 정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무게로 더 큰 자극을 가할 수 있고 더 큰 강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당연히 무게가 낮아진다는 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해당을 할 거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상체가 젖혀지는 거랑 그 견갑골이 떠 있는 문제 때문에 프레스 동작을 하면서 이제 오른쪽 어깨에 조금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하면서 네거티브랑 정지를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백오프 세트를 했고, 이거는 이제 볼륨 채우기 위해서 진행을 했어요. 앞에 이유랑 더 해서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하기 위한 네거티브랑 정지를 넣으면서 진행을 했고, 100kg으로 10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벤치프레스를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뒤에 보조 운동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한 상태였어서 한 세트로 끝내려고 이 세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지나 네거티브 없이 최대한 빠르게 락아웃 좀 덜 하면서 한 세트로 끝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0.4초, 0.4초, 1.2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서 100kg 40회를 그냥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동일한 무게 대비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 갈비뼈를 튕기면서 이제 뼈의 탄성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가동 범위를 줄여서 힘도 덜 출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회 근처에 가면서는 근육들이 많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속근이 동원되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훈련하는 것보다 정지나 뭐 10회, 12회 네거티브 끌면서 훈련하는 게 더 좋은데, 이때는 시간도 좀 부족했고 해서 그냥 한 세트로 바로 끝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밀기 프리웨이트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보조 운동의 종류랑 그런 것들을 많이 늘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감량을 하면서 아무래도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는 걸 느껴서 프리웨이트에서 이제 볼륨을 좀 줄이고 그거를 다양한 종목의 보조 운동을 좀 보조하려고 루틴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에 동작들에서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면서 밀리는 동작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반대 방향으로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밴드를 잡고 저항을 느끼면서 와이레이즈를 하고, 밴드를 잡고 바깥쪽으로 벌리는 그런 웰전 동작을 먼저 넣어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헤드 프레스도 그렇고 클린 앤 프레스도 그렇고 상체가 뒤로 누우면서 갈비뼈가 들리고 꺾이는 그런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작들을 가능한 다른 운동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티드 로우를 하게 되면은 그 상체 꺾임이 여전히 크게 발생하기가 쉬워서 그 로우를 할 때 서서 스탠딩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스탠딩 로우 머신이 딱히 없어서 헬스장에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반대로 돌아서서 서서 당기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RP7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낮은 강도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보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종류랑 그 종류를 굉장히 늘리면서 강도를 굉장히 낮게 두 세트씩만 진행을 했어요, 전부 다. 그 다음으로는 체스트 프레스를 했는데, 앞에 이제 벤치 프레스를 한 세트를 그냥 떼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정지도 부족했고 네거티브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 운동에서 체스트 프레스를 선택을 했고, 여기서 이제 0, 1, 3, 1이라고 하는 거는
밀 때, 밀 때는 최대한 빠르게 그냥 바로 밀어버리고 잠깐 멈추면서 정비를 했다가 천천히 3초, 여기서 말하는 건 3초는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제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보면 템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한 3템포 정도로 천천히 내리고 거기서 다시 멈췄다가 조금 쉰 후에 다시 빠르게 밀어 올리는 형태로 반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RP 한 7에서 8 정도로 했는데 무게를 가볍게 하다 보니까 횟수는 한 30회 내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랫풀다운을 했는데 랫풀다운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냥 당기게 되면 상체가 눕기 쉽기 때문에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옆쪽으로 당기는 뉴트럴 그립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동 범위도 좀 줄여서 상체 꺾임이 나오기 전에 멈췄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빠르게 당기고 조금 멈췄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그 등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쭉 늘려줬다가 다시 멈추고 멈춘 상태에서 최대 속도로 당기고 이런 형태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루는 그런 중량들이나 프리웨이트에 비해서 그 팔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코멘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컬이랑 익스텐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제 해머 컬을 진행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팔이 안으로 말리는 내전 동작에 고중량이 걸리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면서 해주기 위해서 해머 컬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팔 축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무게를 잡고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동작을 의미해요.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멈추고 안쪽으로 돌렸다가 멈추고 그래서 이제 악력도 기를 겸 그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의 모션을 최대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보조 운동이라고. 그 다음으로는 케이블 롱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뭐 그냥 등을 쭉 늘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체 꺾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숙이고 아래쪽으로 시선을 향한 상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언더그립 아래로 잡고 케이블 푸시다운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버그립으로 하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들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꺼내기 위해서 언더그립으로 진행을 한 거고 팔꿈치를 다 폈을 때 지금 충돌이 나는 그 지점이 조금 있어서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케이블 토로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가 정확한 이 운동 명칭을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헬스장들 가면 가끔 이런 식으로 돌리는 토로솔 머신들이 있어요. 그 머신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로 잡고 몸통만 이렇게 옆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홀드하는 식으로 횡근육들을 좀 사용해주기 위해서 넣은 보조 운동이고 이것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그 다음 세트로 슈퍼맨 엎드려서 이제 상체를 들어 올리는 자세로 이제 그립근을 조금 더 강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트로 적어놓은 덤벨 홀딩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등 어깨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위치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그 덤벨 굉장히 가벼운 거 저도 0.5kg나 1kg 가끔 2kg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 걸 들고 정말 조금 뛰어서 바닥에 다알락말락 할 정도로 아주 조금 띄운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조금씩 적응이 되면 아주 작은 움직임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긴장을 유지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월요일날 했던 그 프리웨이트랑 보조 운동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리웨이트에서 주로 밀기, 가슴이랑 어깨 운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당기는 동작들이 보조 운동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월요일날 식사, 영양적인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연구실에서 회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이나 저녁 때 누군가랑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평소에는 제가 이제 거의 정해진 대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뭐 집 방에서는 이제 제가 미리 주문해 놓은 것들을 먹고 점심에는 연구실에 이제 뭐 냉동이랑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씻고 쿠팡에서 주문했던 그 닭가슴살 흑임자 샌드위치 그 로켓프레쉬로 계속 받아 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치즈 한 장 올려서 먹고 파인애플 먹고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좀 보충할 겸 필수 아미노산을 25g을 먹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 단백질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에 해당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이렇게 먹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소화에 대한 부담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양도 굉장히 잘 채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먹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아침에 연구실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아메리카노 투샷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점심은 이제 연구실에서 평소에는 제가
내가 사다 놓은 것들을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데 먼저 이제 소화가 조금 천천히 된다고 하는 현미. 근데 100% 현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먹기 힘들어서 반반, 현미랑 쌀 반반 되는 햇반 200g짜리 두 개랑 랭킹닷컴에서 주문한 소고기 볼이랑 어묵 프로틴바,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드링킹 요거트를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다 먹으면 아마 단백질이 60g 정도가 될 거예요. 현미가 소화가 굉장히 느리게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사량 자체를 예전보다 많이 줄여서 그런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 지나면서 이제 허기가 지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사다 놓은 오렌지 큰 거 두 개를 계속 먹습니다. 오렌지 두 개랑 단백질. 이제 여기서는 임팩트 웨이 프로틴 초코맛 5g을 먹었는데 육겹바를 먹을 때도 있고 프로틴바를 먹을 때도 있고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소화에 좀 부담이 돼서 그냥 유청 단백질 제품이나 아미노산 제품, BCA 제품 이런 거 아무거나 20에서 30g 정도로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10시가 돼서 이제 EAA 필수 아미노산 25g이 적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전 2시간 내외 전에서는 뭘 먹게 되면 잘 안 받아요.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기 때문에 가능한 뭘 안 먹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4시 이후로 뭔가를 안 먹다가 부스터만 먹고 그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나오면 대충 한 10시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이제 먼저 방에 들어가서 씻고 정리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일단 필수 아미노산 25g 정도 먼저 먹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급한 불을 끈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뭐 빨래할 거 하고 정리할 거 하고 씻고 나와서 알찜, 떡갈비, 오징어찜, 흑미밥, 뭐 닭가슴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알찜이랑 알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변에 좋아하는 해물찜 그 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배달을 시킨 다음에 몇 획지로 소분을 해서 나눠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서 파는 거고 오징어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징어를 따로 냉동으로 구매를 해서 주기적으로 쪄 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흑미밥 200g을 먹고 200g짜리 햇반 하나 돌려서 이거랑 같이 비비고 그 위에 이제 닭가슴살을 올리는데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제품 중에 피코크 그 닭가슴살 탄두리 맛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간이 세서 먹기 좀 편하고 한 팩에 단백질도 30g이나 돼서 요새 그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인애플까지 해서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뭐 한두 시간 내로 보통 잠을 자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없어서 이 정도로 먹고 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 전에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잠베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제가 뭐 여기서 협찬을 받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흑마늘즙이 되게 유명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선물 받아서 한두 번 먹어보다가 안 먹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동 볼륨을 좀 늘릴 거고 고반복이나 어떤 네거티브 루틴을 좀 넣을 건데 그거에 관련돼서 입증된 성분 중에 하나가 비트죠. 굉장히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걸로 잘 알려진 성분인데 비트를 딱히 먹으려고 찾아보다가 이 생각보다 비트즙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주문해서 먹고 있고 이건 이제 부스터 먹기 조금 전에 운동 가기 한 30분 정도 전에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즙을 먹고 나서 그 운동과 그 부스터를 먹는데 부스터는 진짜 연구실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먹어요. 그래서 먹고 바로 운동하러 가서 그 영상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세트들을 바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프로틴에 이제 부스터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여러 종류로 먹어봤어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적어놓은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제품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마이프리 제품이랑 그 이번에 나온 그 부스터 젤 형태의 제품, 고카페인 제품도 먹어봤는데 뭐 셋 다 효과는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요일의 운동인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지금은 체형 교정을 받고 있는 태승이 형의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먼저 이제 헬스장에 가서 그 교정을 먼저 받습니다. 교정 같은 경우에는 운동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매뉴얼 도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운동 이후에 이제 조금 상체가 꺾이는 그런 것들이 컸었어서 그런 것들을 먼저 교정을 받았어요. 교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권유를 받은 게 등을 좀 펴줄 수 있는 운동을 몇 개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세 가지 운동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평소에 하는 머슬 클린 동작인데 클린 동작을 뽑으면서 그 바벨이 위로 오면서 제가 뒤로 눕게 되죠. 그렇게 되기 전에 멈추는 그래서 이제 하프 클린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동 범위를 줄인 클린 동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드 쉬러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아는 쉬러그 동작처럼 견갑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긴장을 걸어주는 동작인데, 그걸 서서 하지 않고 데드리프트 할 때 바닥 구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고 그 와이드 그립 데드리프트를 네거티브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갈비뼈가 들리지 않으면서 등을 펴는 동작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그날 데드리프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저 동작들을 하고 나서 데드리프트 웜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락아웃까지 걸린 시간들을 무게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슬랙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벨이 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락아웃이 될 때까지, 관절이 다 펴질 때까지의 시간을 쟀다는 뜻이에요. 다른 동작보다도 사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제가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뜰 때 그 바벨에서 고관절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굽히는 힘이 작용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동작이라서, 저는 가능한 데드리프트 동작은 특히나 더 빠르게 밀어올릴 수 있는 수준에서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어떤 리프팅 짐 같은 데 가서 PR을 낼 때는 그럴 수가 없겠지만, 평소에는 가능한 금단 3, 4초 내로는 최소한 세트가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270kg까지 들면서 점점 더 느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2초 내에서 대부분 세트가 끝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지금으로 그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명확한 게 아니라서 매번 바뀌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270kg이 한 2.5초 전에는 락아웃이 돼야 300kg을 하는 게 좀 안전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좀 계속 바뀌는 게, 예전에는 270kg 드는데 막 3, 4초씩 걸려도 다음 세트를 계속 도전을 했는데, 한번 이제 근육이 좀 놀라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웜업을 끝내고 300kg 데일리 맥스를 진행을 했고, 지난주가 정확하게 1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1년 플러스 1주 매주 데드리프트 300kg 이상 들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기 시작한 때부터 락아웃 할 때까지 3초 정도 걸려서 아마 여기서 더 하더라도 뭐 10kg 이상 더 하긴 힘든 컨디션이었을 거예요. 뭐 최대로 한다 그러면 310kg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그라인딩이라고 하는 바벨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제 몸에 크게 긴장이 걸리는 위치,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이 이제 지난주에는 그 바닥 조금 지나서 무릎을 지나면서, 그리고 무릎 지나서 락아웃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졌었는데, 이날은 그래도 이제 체형 개선 교정을 하면서 상단부의 그라인딩 구간이 많이 줄었어요, 체감하기로. 그래서 이제 무릎을 지나면서 조금 무거웠다가 등을 펴는 구간은 굉장히 또 수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는 원래 백오프 세트를 잘 안 하는데, 그 기술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추가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도 그 자세랑 그 텐션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뽑아 올리는 거, 이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네거티브는 하지 않고 그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무릎이 굽혀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이 굽혀지는 그 힘, 그 두 가지가 이제 쭉 펴지는 거랑 제가 당기는 거랑 최대한 싱크를 맞추려고 노력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체감 강도가 좀 높아서 컨트롤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다음에 시행할 때는 좀 무게를 낮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트로는 이제 무게를 더 내려서 굉장히 와이드 그립, 스내치를 할 때 잡는 그립이라고 해서 스내치 그립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 넓게 잡고 진행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 체형 교정을 위해서 조금 등을 넓게 쓰는 것과 또 일맥상통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놨죠. 와이드 그립, 등 넓히기를 좀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랑 정지를 조금 더 그 포인트를 두고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띄운 상태에서 정지,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들어 올리고 조금 멈춰서 정비를 했다가 네거티브를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가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정지, 그리고 내렸다가 이제 다시 올리는 걸 반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제가 데드리프트의 네거티브를 굉장히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천천히 내린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쭉 달라붙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힘을 쓸 때는 외부에서 나를 누르기 위해서 가해지고 있는 중력보다 내가 내는 힘이 더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에 내가 짓눌리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결합이 하나씩 툭툭툭 풀리면서 그
그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상처들이 발생을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통제를 하면서 근육을 쭉 늘려가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찍어놓고 보니까 그 등이나 이런 부분이 스트레칭이 되는 것보다 그냥 강하게 고정된 상태로 바벨을 움직이는데 좀 특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네거티브 동작이 조금 껄끄럽고 불연속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이걸 좀더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리면서 등이랑 이 부분의 스트레칭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이제 바벨이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션을 만들려고 좀더 연습을 할 계획이에요. 이제 아직 잘 되진 않는데 이번 주에는 그 이런 형태로 그 스내치 그랩 데드리프트를 정지를 병행해서 총 3번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작인 머슬 클린 프레스 이렇게 그 연계 동작을 진행을 했고, 이 클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바닥에서 바벨을 빠르게 끌어올려서 프레스를 하기 위한 그런 보조 운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중량으로 다루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인데,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위험하고 부담이 많이 되는 구간은 그 바벨을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구간이죠. 근데 이제 클린 동작을 그 머슬 클린을 할 때처럼 바닥에서 굉장히 빠르게 끌어올리게 되면 이 구간에 조금 보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진행을 한게 계속 진행 이런 식으로 오래 많이 진행을 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동작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정한 무게가 아니라 항상 최대 속도로 최대한 빠르게 올려서 그 가슴으로 받아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사실 그냥 그 무게에 적응돼서 이제 셋업된 상태로 그 밀리터리 프레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 동작은 그냥 그 연계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최대한 빠르게 당겨 올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머슬 클린이나 머슬 스내치 동작을 보조 운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통 역도에서 이제 퍼스트 풀 강화 동작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요. 원래 이걸 한 다음에 지금 사용한 근육군이랑 비슷한 뭐 햄스트링 그다음에 사두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운동을 백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근육이 안정화가 잘안 됐을 거라고 태승이 형이 판단을 해서 이날은 이제 백업 동작은 거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루틴을 정리를 해보면 프리웨이트는 뭐 데드시러그 그 데드리프트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내치 그립 데드리프트로 진행을 하고 클린 앤 프레스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운동 같은 경우 아예 생략을 하고 대신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이제 이 보조 운동을 한 날에도 저는 지금 유산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좀 길게 유산소를 30분 타고 운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요일보다 그 교정받은 한 시간이 있어서 운동 볼륨이 좀 적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이제 대동소이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 식사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도 계속 똑같은 메뉴 계속 시키고 있고 그 알찜, 알고니찜, 뭐 해물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가게에서 지금 한달 반, 두달 정도째 주기적으로 계속 시켜서 소분을 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계속 똑같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거는 그 4시쯤에 두 번째 그 식사를 할때 먹는 단백질을 이날은 육겹바로 먹었고, 사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육겹바로 먹었고, 그 마이프로 부스터 제품을 좀 고급 카페인 부스터를 제가 잘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워크아웃 젤 형태로 섭취를 했습니다. 이거를 3번, 4번, 이번 주한 5번 정도 먹어봤는데 잘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프리워크아웃 블렌드 제품 위주로 섭취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월요일 월수금이 거의 비슷한 루틴으로 돌아가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도를 좀 내렸어요. 이제 내린 지도 한달 이상 되어 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 회복력이 못 따라가서 그 똑같이 이제 데일리맥스를 돌렸더니 계속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돌리게 되면 목요일날 완전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체 같은 경우가 빈도가 더 적고 볼륨이 적은데 훈련을 계속 망치게 되니까 그 수요일날 강도를 한번 내려가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데일리맥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트도 많이 하지 않고 딱한 세트씩만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그 M랩으로 진행을 했고, 100kg 12개 무난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한 세트만 하기 때문에 최대 반복수 그냥 고강도 세트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했는데, 정지로
140kg 9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 벤치프레스를 그냥 튕기면서 치팅으로 굉장히 고반복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한번 정지로 다시 진행을 해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중량, 동일한 반복 수라 그러면 당연히 정지가 금비대에 훨씬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기가 힘든 게, 140kg으로 9개를 정지로 할수 있으면 터치앤고로 하면 더 많이 할수 있고, 락아웃을 좀 줄이면서 이제 고반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보다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떨지, 그거는 명확하게 연구를 하기도 어렵고, 누구도 뭐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하긴 어려울 거예요. 둘다 이제 RP10 강도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쨌든 저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그 지금 세트를 구성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월요일 날 고반복으로 정지 안 하고 했으니까, 한 세트는 정지로 해야겠다. 무게도 적당하게 한 8개에서 12개 할수 있는 걸 골라야겠다 싶어서, 140kg 골라서 정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처럼 굉장히 다양한 보조 운동들을 진행을 했는데, 중복되는 것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지난번에 안 했던 게 여기 케이블 플라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양쪽을 잡고 내려서 이제 가슴을 수축시키는 그런 운동인데,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원래 라운드 숄더가 심해서 잘안 하던 운동이라 오랜만에 하던 것이기도 해서 네거티브의 포인트를 굉장히 줘서 빠르게 내리고 정지도 조금 길게 하고 굉장히 천천히 내렸어요. 그래서 한 3템포 정도 정지, 3템포 정도 네거티브 그렇게 진행을 했고,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오버 동작을 진행을 했는데, 원래 풀오버 같은 경우에는 벤치 같은 데 누워서 덤벨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동작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가 굉장히 꺾이는 걸좀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벤치프레스에서 누워서 덤벨이 아니라 바벨로 진행을 했어요. 벤치프레스에서 누운 상태에서 바벨을 잡고 천천히 내리는 형태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오버 세트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소메트릭 핀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 없이 긴장만 거는 그핀 벤치프레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근비대 관점의 보조 운동은 아니고 자세 안정화나 그런 걸 위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벤치프레스에서 이제 안전바에서 바벨을 띄우고, 원래 걸쇠가 있는데, 저희 그 헬스장에는 걸쇠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그 바벨이 안 움직이게 고정되는 상태에서 미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서 덤벨 익스텐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 해머컬이랑 축회전은 월요일 날 했던 거에서 혁명이 된 동작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식사는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 대신에 이제 이날은 또 임팩트 프로틴 바가 있길래 그냥 그걸 하나 집어 먹어서 그것만 달라진 것 같아요. 목요일 날, 그 다음 이제 목요일 날 운동인데, 이제 뭐 평소처럼 프론트 스쿼트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프론트 스쿼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백 스쿼트를 잘안 하는 이유. 사실 뭐 허리에 부담이 가긴 하는데, 부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었던 적은 없고, 상대적으로 후면 부하가 크다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스쿼트 대신 백 스쿼트를 하고 나면 허리 근육통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뒤에가 좀 뻐근하다거나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다른 동작들의 클린도 그렇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엔 상체 각이 굉장히 낮아서 바닥에 이제 지면과 평행한 형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후면부에 부담이 이미 큰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체 전면부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 동작이 프론트 스쿼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프론트 스쿼트랑 하이바 백 스쿼트랑 가장 큰 차이는 상체를 뒤로 여는, 그러니까 흉추를 신전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흉추가 신전돼서 펼쳐지는 그 체형을 좀더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백 스쿼트보다는 프론트 스쿼트가 제가 가진 운동 목적에 좀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론트 스쿼트로 먼저 하체 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구별을 해놨는데, 스쿼트를 할때 제가 이제 일부러 네거티브를 많이 거는 게 아니고, 스쿼트를 할때 이제 네거티브를 빠르게 기술적으로 할수 있으면 적응이 되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안 맞고, 빠르게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제 무릎이나 발목 고관절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적당하게 이제 통제를 하면서 내려가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포지티브 구간보다 네거티브 구간이 어느 정도 무게에서는 더 오래 걸리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되는데, 되게 유명한 스쿼트 전문가들이 스쿼트 유니버시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내려갈 수 있어야 잘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최대한 잘 셋업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무게를 올려서 데일리 맥스 200kg으로 진행을 했고 3초 정도면 사실 더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맥스에 가깝게 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포지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4, 5초, 6초 정도 걸리는 세트까지 간다 그래도 무게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가서 막 10kg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실패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0kg 데일리 맥스를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체 훈련의 볼륨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백오프랑 그런 세트들을 무조건 넣으려고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입고 갔던 그 바지가 이제 이중 안감으로 돼 있는 그런 바지였는데, 그 200kg을 들 때 바지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감이 찢어져가지고 계속 찢어지는 소리가 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지 스쿼트를 할 때 하단에 멈춰있는 그 동작에서 계속 쭉쭉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중력이 굉장히 깨져서 그냥 중간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볼륨이 굉장히 부족했던 세트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정지를 하는 이유는 그 하단 구간 강화, 그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신장 반사를 최대한 안 쓰고 하체만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트로는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머슬 클린 프레스를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로 3세트를 했어요. 110kg 한 세트 하고 뭐 끝내고 120kg 싱글로 3세트를 했는데, 이게 고반복을 하면서 이제 자꾸 치팅을 하고 제가 이제 상체를 뒤로 꺾으면서 눕는 동작이 자꾸 나온다고 해서 그 당분간 클린 앤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반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세승이 형이 추천을 해줘서 일단 이렇게 싱글즈 위주로 진행을 했고, 화요일이나 지난주에 비해서 상체 꺾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뭘 잘했다기보다 교정을 바꿔서 보조 운동을 몇 가지 추가한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오프 세트로 이제 스내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또 진행을 했는데, 그 화요일에 했던 하고 이 화요일에 이 와이드 그립 스내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하고 나서 굉장히 등이 펴지고 개선되는 느낌이 있어서 상체가 굉장히 편해졌었어요. 이제 그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했고, 그 화요일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네거티브 동작이 굉장히 어색해서 이 동작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보조 운동으로 넘어갔는데, 보조 운동 중에 제일 먼저 이제 CC 스쿼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이 CC 스쿼트 같은 경우 왜 진행을 했냐면, 이날 쇼츠 영상을 올렸었는데 백 익스텐션에서 이제 그 바벨을 자꾸 물어올리는 백 익스텐션 클린 프레스 영상을 찍느라고 그 동작을 찍었더니 이제 무릎이 좀 뒤쪽으로 밀려서 좀 불편했었어서 스쿼트를 할 때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그걸 이제 태승이 형이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CC 스쿼트를 한 세트 정도 하면 무릎이 조금 더 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코멘트를 들어서 이제 CC 스쿼트를 해봤는데, 그걸 했더니 또 이제 불편하던 그 햄스트링 위치랑 그 무릎 위치가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한 세트씩 진행을 했고, 이 물어보니까 이 CC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그런 동작이고 그 무게선이랑 굉장히 무릎이 멀어져서 무릎이 부담이 가는 동작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제 상태에 그 상태에는 이 운동이 적합할 수 있었어서 추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나쁜 운동은 없고 그 특정 상황, 특정 사람에 맞는 그 운동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 스쿼트를 평소에 거의 하지 않는 운동인데, 이날 그 뒤꿈치 들고 CC 스쿼트 한두 세트 한 걸로 무릎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운동들을 굉장히 늘려서 보조 운동을 다양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카프레이즈를 했고, 뭐 이제 보편적인 다리 보조 운동, 레그 프레스,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구간마다 정지하는 거, 네거티브에서 근육 쭉 늘어나면서 템포 유지하는 거, 이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이런 템포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식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고 거의 똑같고, 그 중간에 이제 먹는 식사만 그 오렌지랑 그 단백질 바가 아니라 이날은 예전에 좀 남겨놨던 BCA 그 포도 맛이 그 냉장고에 있었어서 그거를 그냥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인데, 금요일 뭐 월수금이 계속 프레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반부는 똑같아요. 맨 순서대로 80, 110, 120kg 들면서 웜업을 하는데 이날은 파워레기 아니라 스쿼트레기 스윙을 해야 됐어서 강하게 셋업을 좀 못하고 셋업한 상태에서 이제 또 한 발 나와서 하는 그런 체력 소모가 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웜업 때도 좀 힘들었고 그 데일리 맥스 130kg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이랑 똑같이 3초 정도 만에 밀었는데 그 굉장히 훨씬 더 체감 강도는 높은 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딩 포인트가 원래는 있었는 명확하게 이제 정지를 했다가 느려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정지까지는 아니고 좀 느려지는 형태로 그라인딩이 조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개선됐다가 다시 또 심해졌다가 계속 왔다갔다 하긴 해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 세트는 똑같이 M랩으로 고강도 및 볼륨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미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그 이번에는 이제 월요일이랑 다르게 10개가 아니라 7개밖에 못했어요. 셋업에 문제도 좀 있었고 좀 그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트로는 그 다음 운동으로 벤치프레스를 했는데 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은 고반복 시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요일엔 정지 훈련을 했었어서 이번엔 좀 더 네거티브에 집중을 할 겸 무게를 좀 내려서 그 긴장을 좀 유지하면서 내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가슴에 닿지 않는 노터치 벤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지보다도 사실 바닥에 닿기 살짝 직전에 멈추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는 굉장히 가볍게 설정을 해서 100kg로 하고 최대한 천천히 내리면서 내렸다가 이제 가슴에 안 닿은 상태에서 멈추고 그 상태에서 밀어 올리고 이걸 반복을 했고 한 세트당 시간이 거의 1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이제 반복수가 10회밖에 안 되는데 50초가 된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포지티브가 굉장히 빠르게 밀었는데도 그랬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네거티브랑 정지에 한 3, 4초, 5초 정도가 사용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랑 대사 피로를 주 목적으로 세트를 진행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번 주 했던 그 세트들 중에 이 모션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목적으로 했던 거에 제일 가깝게 잘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중간에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하는 게 맞았는데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프리웨이트로 하지 않고 머신 해머 인클라인 프레스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30kg씩 뽑고 저 같은 경우에 보조 운동에는 무게를 크게 의식을 안 하는 게 그 머신의 종류나 그 설계된 방식에 따라서 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무게에 그냥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그 세트를 집중력 있게 잘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중간에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하는 게 맞았는데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프리웨이트로 하지 않고 머신 해머 인클라인 프레스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30kg씩 꽂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 운동에는 무게를 크게 의식을 안 하는 게 그 머신의 종류나 그 설계된 방식에 따라서 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무게에 그냥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그 세트를 집중력 있게 잘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이면서 적당히 이제 반복수가 한 10회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신 운동할 때 이제 뭐 30kg라고 적어놨는데 이 무게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벤치프레스랑 비슷하게 닿지 않게 그 정지되는 구간에 닿지 않게 한 상태에서 그 최대한 빠르게 밀고 조금 멈췄다가 최대한 천천히 느리게 내렸다가 그 바닥 구간에서 정지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밀어 올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설명을 했던 그 보조 운동들은 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겹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단위로는 그 새로운 내용, 항상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전달할 거고 한 영상 안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은 다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식단인데 이거는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면 아침에는 비슷하게 먹었는데 이 금요일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어서 저희가 스승의 날 케이크를 이제 오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스승의 날 케이크로 했던 그 고구마 케이크를 먹고 거기에 이제 당이랑 지방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DC의 유자맛을 같이 먹었고 그 다음에 점심에 점심 영수회식을 해서 평소에 먹던 식단이 아니라 식당에서 파는 소고기국밥
사이즈의 공기밥 추가해서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었고 그 외에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건강한 땀에 가서 평소랑 비슷하게 이제 프론트 스쿼트 베이스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트레인 트루나 짐 인더 하우스, 닥터 스트렝스 이런 스트렝스 전문 체육관에 가서 드랍이 되는 환경에서 데드리프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운동들을 사실 그거는 훈련이라기보다 스트레스 푸는 거에 더 가까운데 그렇게 하고 오거나 요새는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잘 없고 보통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되면서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 여기 헬스장에 와서 그냥 무난한 훈련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거기다가 이제 오후에 그 멀리서 오시는 한 분을 보기로 한 일정이 있어서 조금 평소보다 빠르게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졌고 그 목요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네거티브랑 코치도 느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웜업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맥스 세트 200kg을 진행을 했는데 평소보다 스탠스를 조금 좁게 잡았는데 이거는 뭐 의식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저는 편한 자세로 하려고 그래요. 아마 신발이 평소에 신던 조던 2가 아니라 조던 3인데 이거는 쿠션이 좀 들어간 거라서 조금 불편했어요, 운동할 때. 근데 조금 포인트가 높기도 하고 조금 불편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폭이 좁게 좁은 게 더 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대신 상체 각은 조금 더 서고 그 자세는 개인적으로는 깊이가 좀 더 잘 나와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오프 세트로는 하단 구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정지 연습을 했는데 이 정지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게 뭐냐면 바닥 구간에 가서 그냥 힘을 빼고 기다렸다가 밀어 올리는 방식이 있고 긴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후자가 훨씬 어렵겠죠. 이때는 이제 후자의 방식으로 최대한 긴장을 바닥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형태로 정지를 해봐야겠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첫 반복은 그렇게 긴장을 유지하다가 올라오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세트부터는 사실 좀 힘을 풀었어요. 그런 상태로 정지를 하고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 훈련을 하면서 조금 느낀 건데 그 앞에 있는 정지 안 하고 하는 프론트 스쿼트 빼고 그 웜업이랑 맥스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엉덩이가 스트레치 됐다가 수축되면서 수축 이완됐다 수축되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 동작이랑 그 뒤쪽에 있는 후면부 근육이 펴지는 동작의 싱크가 좀 더 잘 맞는데 정지로 할 때는 그 엉덩이가 먼저 올라오고 나서 상체가 굽혀졌다가 펴지면서 올라오는 형태의 좀 이중 동작 같은 형태가 자꾸 반복이 돼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등쪽에 펴는 그런 모션을 의식적으로 넣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프론트 스쿼트를 끝내고 클린 앤 프레스를 했는데 아마 이제 목요일보다 강도도 전체적으로 높고 속도도 좀 느려졌는데 원인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발이 무게 좀 더 높고 쿠션이 있어서 좀 불편한 게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보다는 토요일에 컨디션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체 꺾임이 그래도 월요일이나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됐는데 목요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시 상체 꺾임이 늘어나는 느낌이어서 여전히 그 교정으로 배운 운동을 좀 더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 영상이네요. 그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또 진행을 했고 맨 처음에 180kg 그다음에 200kg을 할 때까지 굉장히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회를 했을 때 마지막 반복에 좀 지치는 느낌으로 힘들긴 했는데 무게 자체는 여유가 굉장히 있다고 느껴서 210kg으로 올려봤고 이거는 굉장히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진행을 할 때 이거 10kg부터 진행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거티브랑 정지 그리고 이제 와이드 그립으로 잡아서 네거티브 끌면서 이제 등을 최대한 넓히는 걸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밍만 조금 달라졌고 그 오전에 이제 맨날 저녁에 먹던 걸 오전에 먹었어요. 학교에 안 나오고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었고 운동이 이제 낮 시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낮에 이제 운동 끝나자마자 필수 아미노산 먹었고 그분이랑 같이 그 운동에 대해서 좀 주고받을 그런 그 전문가분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카페에 갔기 때문에 딸기 주스를 한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 들어와서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그 오렌지 하나 먹고 요거트 하나 먹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가서는 평소랑 똑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섭취한 영양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 고구마 팩으로 제가 이제 사먹는 게 있는데, 그거 두 개랑 소고기 볼을 추가해서 또 많이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운동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 프리웨이트는 월요일에는 밀기, 월수금 밀기, 화목은 하체인데 하루는 데드리프트, 이틀은 이제 스쿼트, 그 다음에 클린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화목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깨 운동을 주 6회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나 반복이 거의 없이 강도만 높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월수금은 어느 정도 반복수랑 볼륨을 두 번은 높게, 한 번은 그래도 낮게라도 반복수를 좀 가져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 기준으로 보면은 월요일에 컨디션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고강도 고볼륨으로 시작을 하고, 화요일에는 운동 시간도 좀 부족하고 전날 굉장히 고강도로 했기 때문에 볼륨을 좀 내린 상태에서 고강도 저볼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수요일에도 고강도 고볼륨을 가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 디로딩 한다는 느낌으로 강도도 내리고 볼륨도 내리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머신으로 하는 부분 정도 채워줘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다시 이제 고강도로 가되 스쿼트도 그렇고 클린앤프레스, 이 센시빅 데드리프트 다 고반복을 하기 적합한 운동이 아니라서 그 볼륨은 낮게 프리웨이트로 진행을 하고, 대신에 이제 보조 운동을 레그프레스나 컬 익스텐션으로 어느 정도 볼륨을 채워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로 하고 볼륨도 어느 정도 못해, 월요일보다는 아무래도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볼륨을 내려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도 이제 휴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저볼륨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토요일 보조 운동을 생략을 했는데, 평소 루틴이라고 하면은 트레인트로에 간다거나 하면 이제 운동 종류가 좀 다양해질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별 일정이 없으면 토요일 날도 보조 운동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보다는 그 보조 운동의 종류랑 볼륨을 좀 늘려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먹은 그 매크로 영양소를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크게 이제 정량적인 값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이제 의미를 줄 수가 없는 게, 뭐 지금 영양표를 보고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기입을 한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소분해서 먹는 게 정확하게 몇 칼로리인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그 정확하게 정량화돼서 팔지 않는 음식들은 이게 정확하게 영양소가 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적어놨는데 이거보다도 사실 오차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대충은 이 정도로 맞추고 있고, 이 중에 그나마 정확한 건 이제 단백질 양일 것 같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충제로 먹거나 아니면 이제 팩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로 먹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칼로리는 대충 8000칼로리 내외, 단백질은 굉장히 고단백으로 섭취하고 있고, 평소 식단이 이렇게 되고, 뭐 특별하게 금요일날 좀 회식이 있다거나 하면은 변동이 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냥 연속적으로 비슷하게 먹으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운동을 하지 않게 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회복을 좀 높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식사량을 좀 감소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가 아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동시에 이제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하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첫 번째 하는 거라서 조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형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개선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스스로 운동하는 걸 돌아보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기록을 하고 분석적으로 살펴보니까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 뭘 좀 더 개선해야 될지 이런 걸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주를 피드백을 해보면 스스로 보조 운동을 할 때 생각보다 집중력이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기록을 하기 전까지는 대충 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템포 정해놓고 종목수 정해놓고 진행을 하니까 예전에도 정말 대충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템포랑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를 제가 살짝 중간중간 계속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거티브랑 정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찍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다르게 정지가 너무 짧거나 네거티브가 굉장히 그 불연속적으로 쭉
스트 끊기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하체 운동의 볼륨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증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체중 감량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소폭 0. 몇 킬로 정도 줄었어요. 지금 95kg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템포를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5월, 6월에 뭔가 촬영하는 게 계획됐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쉽게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이거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좀 더 목소리를 높이 잡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5, 6월에 조금 더 페이스를 올려서 좀 더 빠르게 이제 감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목적이 지금 하나가 사라져서 좀 더 천천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운동 영상 정리 및 셀프 피드백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모두 이제 좋은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이론적으로 준비를 할 거니까, 피드백이 필요하신 영상들 많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